미치네. 마오야? 아니 뭘 얘기를 하냐고. 안녕하세요. 이화정 꽃대신당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노아이디어 촬영이 진행되는 한산한 저녁. 꽃대신당 이화정에게 직접 사연을 녹음하여 보낸 한 여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한 주부가 사연을 보내주었는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26일이고요. 결혼한 지 8년 차가 된 주부예요. 현재 저는 7살 된 아이가 있고요. 내년에 학교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제가 선생님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요즘 들어 남편의 모습이 좀 수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직장에 대리 업무해주는 사람들은 정리가 됐고 이제 일은 점점 많아지고 해서 퇴근이 늦다 보니까 점점 얼굴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이 많으니까 매일 10시, 11시쯤 들어오고 게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마시고 들어오는 횟수도 점점 많아지고요. 새벽 넘겨서 들어오는 경우도 일주일에 3, 4번 정도 점점 많아지네요. 무엇보다도 저를 대하는 남편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걱정돼서 뭐 챙겨주면 귀찮아하고 괜찮다 하면서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아요. 현재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저의 의심이 괜한 오해일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에게 그동안 제가 모르던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보여서 앞으로 학교에 들어갈 아이도 있는데 교육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고 남편이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부부 생활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걸까요? 혹시나 도움이 될까 남편의 생년월일도 말씀드릴게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게 학에는 차이가 나는 저희의 관계와 아이가 걱정입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절망적인 사연을 보내준 그녀에게 꽃대신당 이화정은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지금 내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적었는데 잦은 시간이 있고 이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올해는 풍파가 맞아야 되고 수해 부부가 올해 돈이 깨지냐 황천길을 가야 되니 너희들이 이혼을 해야 되느냐 수해 들어왔어. 어? 손재가 따르는 수야. 자 남편도 삼재 우리 언니도 삼재 부부가 싸움 삼재가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남편이 적대의 여자가 분노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은희 씨가.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나 싶다. 근데 지금 사연자 갑자기 꽃대신당 이화정 전화번호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제작진에게 사례자의 번호를 물어보는데 다른 날과는 다르게 사례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여보세요? 이유는 무엇일까? 여보세요? 이문희 씨 맞죠? 네, 저 맞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꽃대신당 이화정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제가 오늘 우리 은희 씨 사연을 들었어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한번 우리 은희 씨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을까요? 흔치 않은 일인데 조심스레 만남을 요청하는 꽃대신당 이화정. 그래요. 제가 스케줄을 보고 조정을 하고 차후에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우리 깊은 얘기는 은희 씨 만나서 우리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 영광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둘은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한산한 저녁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 제작진은 사례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난 살해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퇴근한 저녁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나 세수를 하는 살해자의 모습. 피곤한 몸을 세수로 달래봅니다. 어딘가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어 보이는 살해자의 모습.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듯한데 그녀는 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일까? 아침 끼니를 때우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마땅히 먹을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손에 잡히는 것은 라면과 햇반. 괜히 한숨만 나옵니다. 설거지 못한 지도 며칠째. 그녀는 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일까요? 집에 밥이 없어가지고 요즘 밥을 잘 안 해 먹어요. 사실 남편도 밥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라면이나 해산물 하다가 먹고 그러는데. 밤낮이 바뀐 이후로 살림에 도무지 신경을 쓰지 못한 살해자의 모습.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살림 곳곳이 그녀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녁에 일어나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그녀. 살해자는 그동안 이렇게 계속 살림을 하고 있던 것일까? 지금은 사실 밥도 제가 잘 안 챙겨 먹고 애도 엄마한테 가 있고 아빠는 집에서 밥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충대충 끼니 때우는 정도로만 하고 있죠. 늦은 아침 식사를 마친 그녀. 친정에 있는 딸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오랜 시간 아이를 친정에 맡겨야만 했을까? 괜시리 오늘따라 딸의 모습이 그립고 엄마로서 미안할 뿐입니다. 친정에 맡겨놓은 아이를 만난 지는 얼마나 되었을까? 여기 자주 가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 맨날 일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번밖에 못 찾아가는 것 같아요. 출근 준비를 하는 밤 11시 살해자는 통화를 합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살해자의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알겠어. 신경도 많은데 일찍 들어오라고. 지금 몇 시인지 알지? 12시 들어와. 나도 일하러 가는데 아 그럼 집에 비워라? 오늘도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 언성만 높아지는 살해자의 모습. 아, 그 관리비 내는 거 잊지 말고 이따가. 알았어.
통화를 하다 보니 출근 시간이 늦을 것만 같아 서둘러 출근길에 나섭니다. 친정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하며 출근길에 나섭니다. 그렇게 깊은 밤이 되어서야 그녀는 일터로 향합니다. 노아이디어 촬영을 마친 며칠 뒤 꽃대신당은 살해자와의 만남을 앞두고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걸 상담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살해자의 사연을 들으며 무당으로서 사명감을 느낀 꽃대신당 제작진에게 다큐멘터리 제작을 요청하였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지금 뭐 2년인지 2년권인지 매체에 올리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동의도 구해야 그것만 되면 한편 얘기를 해보고 나한테 연락을 줘요. 제작진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밤거리 제작진은 출근을 하고 있는 살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편의점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재고 조사를 합니다. 그녀는 왜 밤에 일하는 걸까? 2, 3년 전부터 사업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생활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관리비라도 내야 하니까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남편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직접 생계로 뛰어든지 벌써 2년째. 남편이 생활비를 많이 안 줘요. 돈을 못 버는 것도 있고 지금 사이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게 남편 사업이 안 좋아지면서 남편이 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사이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일하다 지쳐 힘이 들 때면 남편의 탓으로 느낄 뿐입니다. 제가 밤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애를 봐줄 수가 없잖아요. 밤새 혼자 있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친정엄마네 집에 맡겨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간신히 얼굴 보는 정도? 친정에 있는 아이는 잘 자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간신히 잘 커주는 아이를 생각하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12시까지 출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씻고 10시에 자면 또 저녁에 8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나오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만 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도 챙기고 남편도 챙기고 집안도 챙기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늦은 밤 홀로 있는 편의점에 여자 혼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 안전한 일터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맨날 미안하죠. 아이가 생각보다 좀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되는 시기에 제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자는 것만으로도 되게 피곤해요. 제가 또 경력이 막 이것저것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주고 아이도 케어하면서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으면 아이도 챙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는 게 되게 미안하고 속상하고. 깊은 새벽이 되어서야 삼각김밥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려는 살해자의 모습.
이젠 혼자 띵이를 때우는 것도 익숙합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이 모든 게 다 남편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사업 안 좋아져서 돈 못 버는 것도 그렇다 치고 근데 맨날 술 먹고 저한테는 뭐랄까 감정적으로 되게 안 좋은 소리만 하고 관계가 진짜 좋아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결국에는 남편이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애도 같이 못 있고 이렇게 좀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은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도 안 먹겠다고 했으면서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고 집이 지금 생활비를 안 줘서 돌아가는 게 말이 아닌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것 같고 애가 지금 친정엄마네 집에 가 있는지 오래됐는데 애도 잘 안 챙기는 것 같고 다 문제네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같이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이왕이면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랑 아빠랑 행복하게 사는 게 저한테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녀에게 남편과의 갈등을 개선할 만한 방법도 의욕까지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 경기도 고양시의 어느 카페. 꽃대 신당 이화정과 살해자가 만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오늘 사연자 저번에 친구 오늘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카페에 이렇게 왔거든요. 날씨도 좋고 오늘 그 친구 만나러 왔으니까 들어가 볼게요. 설레임을 안고 살해자를 만나러 온 꽃대 신당.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립니다. 살해자가 약속 장소에 모습을 비쳤습니다. 드디어 꽃대 신당과 살해자는 만나게 되었습니다.